얘기 안 주나요? 아, 괜찮아. 나왔어, 나왔어. 탈출은 또 잘했어. 오!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저는 꼴린이 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꼴린이 혜림이입니다. 아, 왜 그렇게 소개해요? 꼴린이 아니잖아. 힘센 태경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힘센 태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귀여운 카카오 캐릭터들이 가득한 이곳 세라디오 CC에 왔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골프에서 저희에게 두둥 너무너무 귀여운 이 어피치 캐디백을 상품으로 선물로 좀 보내주셨는데요. 캐디백을 상품으로 걸고 골린이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새로운 뉴 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골린으로서 오늘 이 핑크색, 저에게 딱 맞는 핑크색 네, 캐디백을 제가 한번 획득하러 왔습니다. 네, 아, 남자는 있습니다. 핑크죠? 남자는 핑크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현대그린 부대에서 와인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범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떠나요? 아까 우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떠나냐면 저는 항상 내부에 있는 사람인데 외부에 나오니까 긴장돼요. 이게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가 굉장히 멋있게 딱 정장 차려입고 와인잔 돌리면서 이거는, 이 와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골프장에서 어떤 깜찍한 어피치 같은 표정의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요, 전반 9홀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멀리 건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재미있는 추가 상품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혜림이가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골린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유력한 꼴찌 후보입니다. 갖고 싶죠? 아, 나 너무 갖고 싶어. 언니 오빠에게 언니 둘, 언니 둘. 아, 언니. 자, 그러면 언니 두 명에게 애교 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그래? 보고 결정하죠. 하나, 오케이. 둘, 셋. 안 하면 제가 해요. 하나, 둘, 셋. 핸디 줘라. 아예 짧게. 자, 그래서 우리 혜림이에게 두 분이 핸디를 세 개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카카오 프렌즈 골프에서 우리 골린이 분들이 아,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이 따가운 가을 햇살에 피부 타지 말라고 선물로 귀여운 헬멧 우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마이야. 자. 저랑 색상이 바뀐 것 같은데. 우산을 하나씩 받았는데 과연 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이따 만나요. 자, 지오코스 1번 홀 파4인데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첫 홀은 긴장이 되잖아요. 제일 굿샷을 한 골린이에게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드라이버 어떻게 치는 건가요? 드라이버, 첫 홀에 긴장을 푸는 방법. 내가 원래 하던 스윙에 한 4분의 3 스윙만 한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칩니다. 부드럽게 치시는 게 관건이에요. 부드럽게.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굿샷. 굿샷. 제 역대 라운딩 중에 가장 긴장되는. 그 조심하세요, 그쪽으로 공부하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어디 갔어?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아, 님은 가졌습니다. 천천히 손 빼고. 오, 괜찮아. 잘 갔어. 잘했어, 잘했어. 남은 건 혜림이 가자. 저기가 홀이지. 저기 왼쪽에 그린 있잖아, 그린. 오늘 홀이 어딘지 물어봤죠, 지금 일단. 원혼 원혼 하려고 지금 컵인데. 혜림아, 앞에 나 튀어나가면 안 되지? 어피치 캐디백을 강력하게 갖고 싶어 해서 제가 먼저 긴장했어요.
와! 어, 날씨가 정말 진짜 좋다. 네, 역시 가을 골프는 빛내서도 한다고 맞아. 하잖아요. 나이스 와. 잘했어 태경이. 나이스 아웃.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안돼! 괜찮아! 설마 무슨 일이야? 헤저드가 어딨어? 헤저드 저 오른쪽에 헤저드잖아. 아, 거,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갔는데? 불러갔어. 아~ 어제 몰래 엄청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혜림씨. 아, 제가 백신 맞아가지고 운동 못해서 그래서 어제 진짜 백신 4일차 벼락치기를 막 했거든요. 그 앞보다는 2차 맞은 4일차입니다. 어, 여기 혜림이 공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린 우측에 지금 혜림이의 공을 찾으러 가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 어디로 갔거든요? 일단 이쪽엔 걸린 게 없고. 여기 공이 있다. 여기 공 있다. 이건가? 어, 그거야. 이거야? 이거. 아, 그거 여기다. 됐어요? 어, 드롭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드롭 지점 여기군요. 어. 원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네. 해저드면 하나 먹는 거예요? 자, 혜림씨, 네. 당신은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오마이갓. 그래서 한타를 먹었어요. 오마이갓. 이거 넌 파야, 괜찮아. 이거 어떻게 넣어요? 몰라, 해봐. 오,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쳐? 오늘 대박이다. 좋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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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쇼게임을 잘하네. 오케이. 아, 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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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디가? 오케이, 오케이. 오, 아까웠어. 이 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각자 쓰던 연습공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짜잔. 오~, 오. 카카오 프렌즈 골프에서 또 공을 보내주셨거든요. 나이스. 이 공은요, 모델명 이름이 R3입니다. R3. 이 R3 공은 비거리에 최적화된 공인데요. 여기 공에 보면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줄에 요 친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명에서 나눠 가지면 딱입니다. 10m라도 멀리 가야지. 자. 남자 분홍색. 남자 분홍색 어피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피치 공으로 고고씽. 안돼 가지 마. 이렇게 한 번에 어피치를 날린 거예요? 저는 무지 할래요. 무지. 태경이는? 저는 시험 보니까 큐브를 하겠습니다. 네, 어피치가 살아났다. 언니. 어피치 세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연습공으로 치다가 어피치로 했는데 응. 일단 느낌은 좋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어떻게 세컨샷에서 두고 칠래요? 계속 어피치는? 오 괜찮아요. 괜찮아. 아 오늘 봉순이네. 괜찮습니다. 전 봉신이니까요. 뭔 소린가 하죠. 아까 벙커샷 잘했어요. 와. 와. 김혜림! 오! 오! 야, 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전 빵카전! 뭐야, 김혜림 뭐야? 몰카예요? 송기범 소믈리에. 어? 저 보시죠. 다 왔어요, 제 거. 오, 진짜? 제 어피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제일 짧게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거리가 짧으니까 다 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 프렌즈 골프의 R3 골프볼로 좀 더 늘어난 비거리라는 사실. 가볼까요? 뛰어라! 뛰어라! 오마이갓.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거 일부러 필드 네. 매니지먼트 아시죠? 네. 그분님.
무슨 매니지먼트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와 뱀이다. 괜찮아. 공이 뒤로 간 것 같은데. 이 귀여운 아이언 헤드 커버는요, 이렇게 귀여운 리틀러 피치가 있고 번호가 다 써있기 때문에 내 채도 보호할 수 있고 바로바로 골라서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미터 볼까요, 저? 뭐야, 마크도 너무 귀엽다. 와! 아깝다! 오케이! 좋아! 들어갔어! 오! 옆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왜 그러는 거야? 느낌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저를 한번 믿고 해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등으로 붙여 등.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아, 안돼. 여러분 진행이 이틀 막 너무 밀려서 저는 잠시 진행이 괜찮아질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이 꽉꽉 차있는데 애들이 신중하게 치다 보니까 3인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굿샷! 오, 잘 쳤어. 오늘도 달리다. 어,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요? 어, 이거, 이거 같아요. 이거죠? 어, 맞아, 맞아. 이거 드롭할게요. 네. 나이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감사합니다. 어, 굿샷. 방향 좋아, 방향 좋아. 다 갔다. 빨리 가, 빨리 가. 체를 바꿔야겠어. 뭔 소리야? 나 옷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그거 새로 받으셨다던데. 제가 하도 캐디님한테 거리를 여쭤보니까 민폐라고 이거를. 선물 받았어요. 어, 좀 간지나는데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제 공 찾는 데 써요, 이거. 보다 못한 해프로 출동합니다. 이들을 잘 치게 하라. 30m를 잘한다고요? 네. 저 별거 없거든요. 벌써 공 많이 잃어버려서. 어, 빛이 없어졌어. 어, 빛이 아끼고 있습니다. 어, 빛이가 황달이 왔어요, 지금. 오, 매우 잘했는데. 매우 짧아. 너도 짧아요. 골린이들이 다 앞이는 다 짧게 칩니다. 이거 보세요. 혜림아 공이 다 모였네? 네. 어떻게 어, 더 맞힐 뻔. 안돼.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왼발 뒤로 한참 빼. 어 그 다음에 해봐. 손 돌리지 말고. 잘했어. 내려가. 내려오고 있어! 오, 잘 잘했어. 잘 쳤다. 오 마이 갓. 잘 쳤다. 이렇게 레슨이 잘 먹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나! 오, 어머나! 캐디님! 퍼터, 퍼터, 잠시만요. 과연! 아. 쩔었던지 했네요. 오케이 줄까요, 말까요? 오케이죠. 오케이. 캐디님 찬스. 오! 잘 쳤다. 오! 오케이. 아깝다. 이게 공을 치워주든지. 아. 마크를 하든지 아니면 네. 빨리 하고 빠지든지 해줘야 돼. 응. 빨리 치워줘. 지게. 야채를 먹었다 안 해봐도. 에이. 나이스. 저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경기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나요? 아 언니 안 쳤구나. 사람이 하나 몰랐어. 죽었더니 너 나 안 친지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진짜? 이 홀에서 리어리스트에게 이 리틀 어피치 드라이버 헤드커버를 드리겠습니다. 파3니까 저도 티샷만 같이 하도록 할게요. 리틀 어피치 헤드커버. 자, 너무 귀여워. 과연 이 주인공은 누가 될지 들고 있어 주세요. 귀여운 리틀 어피치. 아! 안 돼. 해줘두야. 잘 치세요. 예쁘로 마음
140m 6번. 오. 아, 조금 왼쪽인데 그래도 좀 안전하죠? 굿샷. 네. 고개를 들라. 네. 아,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저는... 4번 홀까지 네. 티샷이 다 해저드에 들어가서 해저드 송이라는. 그렇죠. 티샷이 네. 정말 골린이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오.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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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리얼리스트라는 건 사실 무조건 온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얼마나 잘 붙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오늘 못 시킬 수도 있다. 그럼 밖에서 이번만 번외로 밖에서라도 가장 누가 가까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내 주인은 누가 될까? 아~ 자, 자기공 위치에 가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이요, 저랑 지금 같이 빠져가지고. 아, 리틀 어피치 헤드 커버는 유일하게 해저드에 빠지지 않은 골린이 대리미에게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심인데요? 네. 하나, 둘, 셋. 야, 너네 커플 모자다. 누구랑? 모자가. 아, 오, 그러네? 아, 역시 내 거였어. 오, 아, 아깝다. 아. 오, 아. 리얼리스트, 해저드에 유일하게 빠지지 않은 김혜림씨! 아, 불러주네요. 감사합니다. 얘 진짜 좋아해. 얘 지금 연애 대상이었어, 지금. 하나, 둘, 셋. 너무 안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슬라이스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치고 나서 헤드 페이스가 여기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 네. 오케이. 우와, 들렸다. 들렸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습니다. 살았다. 자, 7번 아이언으로 저기서 하프스윙도 나오면 돼요. 좀. 경사졌으니까 7번이 샌드가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거의 여기는 저에게 스키장인데? 그렇죠. 슬로프가 상당하죠. 자, 화이팅! 야, 이거는 진짜 못 치겠다. 자, 어깨 기울기를, 그렇죠. 이 경사면에 맞춰. 체가 끝나고 나서 L자, L자 있죠? 네. 끝나고 하프스윙으로 넘어가야 돼. 그렇게. 무조건 넘어가야 돼. 응.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왼발, 왼쪽 무릎이 문제네? 걔가 걸리적거리자. 걔를 뒤로 한 발 빼요.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나왔어. 탈출은 빠져, 벙커. 오! 심지어 벙커 넘었는데? 어, 벙커 넘어. 제일 좋은데 가져왔어. 진짜 감격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나 저 주머니에 뭘 몇 개는 진짜 세보고 싶다. 하나, 둘, 셋. 공 네 개는 무조건이에요. 와, 굿샷. 잘 쳤어. 핀발이야. 우와. 맞았어. 자, 이거 우리 편하게 가도 돼요. 왜냐? 온이 됐으니까. 그렇죠. 한 번씩은 장갑 벗는 남자예요. 제가 몇 번 쳤죠? 3번. 3번, 네. 3번. 3온. 제가 지금 2등인데 한 프로님 이겨야 됩니다. 혜림이 핸디 주셨잖아요. 아. 핸디 줬잖아요, 3개. 네. 네. 아, 제가 지금 꼴찌네요. 오, 뭐야? 야. 잘 쳤어? 야, 잘했다야. 잘 쳤어? 오. 나이스. 아. 아. 야,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좋아졌다! 공 나갔나요? 죽었대요. 네. 굿샷. 아, 핵슬래시네. 갑자기 안개가 끼네요. 어, 어디가? 어머! 죽었어. 이쪽은 해저드예요. 왼쪽이 낫다. 난 어? 오른쪽인데. 뭔 소리 나는? 하트도로 맞는 소리가 나오긴. 네. 이거 아니, 이거 맞고 나온 거. 그래, 혜림아, 가서 어? 봐봐. 길드긴 해. 봐봐. 어디 이게 맞고 나와? 맞죠, 맞아. 어, 내 거야. 어디 맞고 나오지? 모든 행운이 혜림이를 향해 가고 있어. 와, 뭐야. 잘 치네. 넌 내가 옆에 있어야 되나 봐. 잘 쳤어. 맞아. 굿샷. 봐봐, 내 말 맞지? 벙커로 가잖아.
이 집도 벙커로 가네. 같이 오시죠. 어, 어디쯤 왔어? 어, 벙커 만남의 광장으로 와. 어, 화장실 앞에 있어. 아, 안 보이는데 어디야? 아니, 벙커 만남의 광장. 저 진짜 여기 다 있어. 김혜님, 써드셔. 이제 우드 한번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물에 튀겼어. 아, 무슨 일이야? 오, 잘했어. 오, 나이스 아웃. 피디님이 날 보는 눈이 너무 이상했어. 좋은데? 어, 좋은데? 어? 어,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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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너무 아깝다. 나, 여기 파포인가? 응. 그럼 보긴 해. 너무 센데? 어? 넣고 싶었어, 이거. 어? 아, 저 그립 안 푸는 거 봐. 골프 초보 종특. 그립은 한 번 잡으면 풀지 않는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보이지 않지만 미지의 세계로 쳐야 하는 7번 홀 파3입니다. 이 7번 홀 파3에서는요, 따단 리어리스트에게 어피치 아이언 헤드 커버를 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또 나갈 느낌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잡았어, 잡았어. 멀리 가, 멀리 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피치가 힘내. 어피치가 간다. 안녕. 안녕. 이 R3 골프 볼은요, 여기 옆에 방향을 지시하는 게 T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몰랐죠? 아, 진짜 몰랐네. 지금 7번 홀인데 몰랐죠? 오. 잘 쳤어! 원래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면 유도등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이 안개가 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무릎 쓰지 말고 이리 마. 그렇지. 잘했어. 어? 무릎만 안 써도 잘 치네. 김혜림 씨가 원혼을 했나 봐요. 아, 김혜림 잘하네. 좋아. 왼발을 반보 빼요. 뒤로. 반보. 오케이. 골반도 왼쪽으로 살짝 돌려줘. 오케이. 그렇게 하고 한번 쳐보실래요?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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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온. 바모스. 이 샷에 제 지분 80%가 들어갔습니다. 떡상했습니다. 떡상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질 수 없지. 오,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와, 한태경 완전 부샷. 나이스. 그래도 혜림아 축하합니다. 아이언 커버. 아, 니어연. 니어연가? 네. 대박. 와, 백을 못 가지면 이거라도 챙겨갑니다. 어, 아이언 커버랑 드라이버 헤드 커버 둘 다 탔어요. 그러면은 제 백 안에 여러 가지 핑크핑크가 있다는 사실이, 어, 아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혜림이가 목소리가 진짜 작고 되게 말이 느린데, 이렇게 흥분한 건 정말 오랜만에 봐요. 다시 해봐. 카카오는 우리 혜림이를 예쁜 골린이들을 춤추게 합니다. 아, 아깝다. 오야, 오~ 들어간다. 오~ 오~ 우와! 버디? 야,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대박! 오! 와, 쇼파 잘하는 송언니가 약간 떨렸는지 놓쳤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요. 타가 나와가지고요. 아~ 와, 혜림이가 리어리스트 두 번이나 했네? 대박이네. 대박이다! 자, 지금까지의 스코어를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혜림이가 44, 태경이 42, 그리고 송기범 소믈리에 44. 그런데 혜림이가 핸디를 3개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김혜림 1등. 오이. 아, 박스리구나. 태경이가 은근히 좀 많이 늘었는데? 오, 잘 치네. 혜림이 잘 치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사기단이야. 사기단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 공이 살아있는 거. 오, 송기범 소믈리에 이제 공이 살아있어요. 예. 아이고 우리 태경이 난리 났다. 좋아, 힘으로 밀고 나간다. 안 돼! 송기범 소믈리에 스윙이 조금 그새 바뀌었어요. 뭐랄까? 형님 저 놓고 하나 더 쳐야 되죠? 죽었나 봐. 오! 야, 너무 잘 쳤다. 아~ 야, 연습한 보람이 있다. 아~ 한태경 굿샷. 와, 잘 쳤다. 잘 쳤다. 굿샷. 굿샷. 야, 기가 막혔다. 저 몇 개 쳤는지 세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알아서 세주시겠죠. Nope. 자, 8번 홀 그린 드디어 퍼팅을 합니다. 아, 너무 살살 쳤어. 또 왜 이렇게 자꾸 살살 치니?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 뭐야?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 진짜 아깝다. 표정 한 번만 잡아주세요. 더블. 오케이 안 주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당연히 오케이죠. 벌써 막홀이야? 막홀. 아, 분홍색 캐디 백은 나한테서 멀어졌는데. 띠로라. 빨리 하나 줘. 빨리 하나 쳐.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못 넘겨요, 고객님. 아, 김혜림 드라이버 잘 치던데. 저 멀리 왔을래요. 오케이, 멀리 왔을까? 그냥 때려버려야겠다. 야. 땅으로 때려서 높이 갔어요. 멋있다. 저게 평평하게 가는 그날 온운이 될 거예요. 굳이 한번 넣어야 되나요? 가시죠. 원래 왼쪽 땅 오른쪽이지. 그래도 방향성 있다가 나무를 너무 잘 맞추는데? 그냥 계획한 거예요? 아, 제가 나무하러 왔어요, 지금. 나 맞은 거 맞지? 어, 하림이 나무에서 이번에 식탁 바꾼다고. 요 하얀색. 이리 오세요. 반구. 제가 치는 대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아, 네. 방향만 봐줄게요. 조금 더 왼쪽 보세요. 부드럽게 왼쪽 땅이 낮으니까 긁고 가세요. 잘했어. 아, 부럽다. 김혜연 주식 떡상. 오, 잘 쳤어. 여러분, 9번 홀에는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좀 못 친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자. 그래서 워스트 스코어에게는 골프 파우치처럼 쓸 수 있는 토트백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건 아직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누가 가장 나쁜 스코어를 기록하게 될까요? 이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크게 쳤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거 더 신기하다. 혜림아, 세게 쳐! 이 언덕 넘어와야 돼! 잘했어! 잘했어! 원퍼 타기에 조금 약한데? 어우. 오케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와! 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저 보기입니다. 오, 나이스 보기. 좋다, 좋다. 오, 들어갔어. 좋다! 아깝다. 까비, 까비. 와! 나이스! 한태경의 보기. 트리플, 트리플. 와, 자, 스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핸디 적용해서 한태경 54타. 뭐야, 웬열, 웬열! 자, 2등, 김혜림 선수, 56타! 우와! 김혜림! 3등,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 58타입니다! 58타 제 최고 베스트예요. 맞아, 맞아, 맞아! 카카오 프렌즈 골프 배, 골린이들의 대회!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난 솔직히 내가 칠 수는 있을 줄 알았어. 첫 홀에 아무 준비 없이
저도 그냥 일단 몇 개 치고 나는 끝났어. 근데 오늘 그래도 약간 MC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새 골린이들이 조금 더 잘 칠 수 있게 이제 바로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의미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겨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막 대답 안 하잖아. 대답 안 하잖아. 유익했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 아, 여긴 유익했고, 네. 재밌었고, 올라 그래! 막콜을 멀리 건너 썼는데 오미가 오늘 마지막 콜에요. 사실 숨겨진 이벤트가 있었어요. 못 친 사람 너무 속상하잖아. 그렇죠. 굉장히 속상해요. 마지막 콜을 망치면 제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콜 워스트 스코어 상. 잠깐 마지막 콜. 뭐 했어요? 뭐 했죠? 우리 트리플. 같이 트리플 했어요. 네. 트리플? 네. 그리고? 저는 보기했습니다.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 양보해야죠. 자, 워스트 스코어 상은 바로 이 골프장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귀여운 토트백입니다. 지금 표정에서 진심으로 지금 주고 싶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톨에 그 긴장감을 이기고 제일 굿샷을 날린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짜잔! 귀엽다 진짜.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네네. 자, 이거는요 여기 얼기설기 있는 데다 티를 꽂을 수 있어요. 우와. 그렇죠. 여기다가 티를 한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꽂아서 보관이 가능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 클립이 있어요. 이 클립을 모자에 껴서 마크로. 오, 너무 귀엽다. 마크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그래서 티꽂이 겸 볼마크 1석2조의 아이템이라는 거. 1석3조 간지까지. 아. 첫 톨 첫 티샷 누가 제일 잘 쳤죠? 한프로님. 아, 저였나요? 네네네. 얘가 제일 잘 쳤어요. 아, 그래요? 네. 김혜림 씨. 김혜림이 제일 잘 쳤어요. 아, 네. 혜림이에게 이것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되게 봤어요? 양보하신 이것도 양보했는데 되게 지금 막 간지까지 아, 막 했어요. 네. 솔직히 양보하신 분이니까. 라이언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훈훈하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 우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을 신상 FW 최신상 윙크하고 있는 어피치. 귀엽다. 혜림이가 갖고 싶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연습했던 이 어피치 캐디백의 주인공은 바로 한태경! 갑니다. 힘센 태경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요, 우리 힘센 태경이가 번쩍 연기처럼 들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양보한다고요? 항상 혜림이가 이거 너무 가볍게 이렇게 얘가 열정적인 애였나.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혜림이에게 아직 미라 진짜 운다. 진짜 운다. 진짜 운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골린이들이 탐내하고 서로 양보할까? 어, 나도 줘. 약간 이러는 아이템입니다. 오늘부터 해프로TV 공식 복숭아는 김혜림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리플 어피치 우드 커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우드 커버는요, 우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가장 적게 가져간 우리의 멤버들에게 주려고 제가 남겨놨었는데요. 사실 유력한 후보는 여기 송기범 소믈리에 송 언니였으나 아니 지금 대빵 큰 걸 받았다가 아니 맞아요. 지금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송기범 소믈리에님께 남자는 핑크! 남자는 핑크죠. 우정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 골린이들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링크로 카카오 프렌즈 골프 공식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해프로라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잖아요. 10% 할인이 됩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아이템들 입양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뉴페이스 송기범 소믈리에의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어, 네. 여기 마이크. 네. 사실 올 때 너무 많이 긴장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정말 많은 걸 보여드렸죠. 네. 아,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많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즐거웠던 라운딩이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해프로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잠깐 그 원포인트 봤는데 그때마다 공이 잘 갔어요. 완벽한 프로님이었습니다. 오늘 해프로 주식 딱 따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프로님한테 이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따뿡. 골린잎에서 사실 1등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웬만한 걸 지금 다 받아갔습니다. 오! 대기으로 얻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세금원들의 양보를 해줘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진짜 실력으로 좀 더 이길 수 있는 이거 잘 좀 볼까요? 저도 연습해요. 네. 그날이 오겠죠? 컬렉션을 가지고